Yes, I gotta go no matter what. You know. Okay, guess who it is? Let go. You're listening to K-Poppin' every day 12 to 2 p.m. The fastest K-pop news with DJ Isak. Star close up. Since I haven't seen them, and it looks like they are really excited to be into the studio. We have DGNA 태국남. Yeah! Yeah! 안녕하세요, 태국남입니다. DGNA. 네, DGNA. 아, 저는 사실 저희가 1월 달에 보고 안 본지 몰랐어요. 맞아요. 그쵸. 진짜 마치 어제 본 것처럼 그러니까. 느껴졌는데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오랜만이에요, 누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와, 이번 컨셉 오 어떻게? 네. 좋아요, 좋아요. 일단은 다시 신곡으로 돌아왔어요. 네. 네. 자, 어떤 곡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이번 곡은 말입니다. 저희 네. 정글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정글남. 네. 각자 한 명씩의 동물 컨셉을 가지고 네. 한번 미쳐보려고 왔습니다. 아, okay. So it looks like they've got a jungle guy theme and they are ready to go crazy. Well, before we get more into the interview, it looks like I'm too excited too. 제가 또 기분이 너무 좋았나 봐요.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거를 네. 그 부분 네. 안 했네. 저 먼저 할까요, 그럼? 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대웅남아에서 사자를 맡고 있는 오! 라이언. 미카입니다. 와!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국남아에서 아노 형형색색 아노란다. 형형색색 아노 색깔을 맡고 있는 앵무새 인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일본에 오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 자꾸 뭐 무슨 좀 뭐가 있어요. 아노 계속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넥스트 한 분은요. 네, 전 대국남아에서 타잔 현민입니다. 타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입니다. 저는 까마귀인데요. 네. 까마귀 담당을 하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웅남아에서 유일한 휴먼입니다. 인디언 보이입니다. 가람입니다. 인간이었습니다. 일단은 뮤직비디오도 보니까요. 좀 다양하게 찍으셨고 멤버분들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하죠. 네. 네. 아니, 멤버분들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컷마다 네. 보니까 그쵸. 너무 힘들었어요. 왜 진짜. 옥상 컷도 있는 네. 것 같고 또 이제 세트도 있었고 한 3-4일 찍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딱 3-4일 정도 찍었었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전체적인 게 약간 좀 없어서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뮤직비디오를 이번에는 한국에서 찍은 게 아니라 일본에서 찍은 네, 거거든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감독님을 따로 이제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아하! 일본에서 찍었었는데 많이 좀 힘들었죠. 네. Okay. So she was saying that yeah, if you see the music video, there's a lot of different stages in the music video. There's a lot of different scenes, and they actually had a director come to Japan while they were there, and they were able to shoot it while they were there. So I want to kind of ask, take us through the music video though. 그래도 컨셉이 있잖아요. 지금 뮤직비디오에 네. 뭐 네. 그냥 사복 같은 그런 컨셉도 있고 네. 이제는 그 바디 메이크업까지 다 해서 풀 네. 메이크업으로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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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추워 보였어요. 맞아요. 일단 맞아요. 추워요. 밤이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너무 추워 보였어요. 우리 멤버분들이. 아, 이게 보는 사람들도 느끼는구나. 아, 아니야. 이게... 제가 그냥 그 고통을 알아서 그런 거 같아요. 누나 너무 잘 아시니까. 그 뮤직비디오가 이제 새벽이 넘어가면 아무리 여름이어도 그쵸. 추워지는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피곤함. 아, 어떤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뮤직비디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뮤직비디오는 컨셉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 정글에서 이제 도시로 넘어 그런 컨셉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 곳에서 뭔가 옷이나 의상이나 메이크업은 정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많이 찍었었죠. Okay, so it looks like that Injo is saying that they're taking pretty much the jungle into the city. So they go from the jungle and then they use that exact same outfit and attire and they jumped into the city and they kind of mix and match both of that. And that's pretty much what the concept is of the music video. Now I know that obviously you guys probably went through a process of choosing your own concept. So how did you guys choose? 일단은 아까 뭐 본인 소개했을 때도 뭐 사자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동물을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나는 뭐 할래? 뭐 아니면 뭐 자발적으로 정한 친구들도 있고요. 네. 자다 일어났는데 갑자기 정해진 아 난 회의 안 갔는데 네. 자고 일어났는데 별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자가 돼 있더라고요. 네. 답답합니다. 그게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 네, 어울려요. 네. Okay, so it looks like some of them were not there when the animals were chosen. Some of them actually chose their own, but some of them, they woke up and then they were their own animals. So that's why they were kind of just a little bit on the, okay, what am I doing type of side. Now, the body makeup too, I know for the music video, that couldn't have been easy. So I want to ask who went through the most during the body makeup. Body makeup도 하는데 좀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멤버분들 받는 것도 힘들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떼는 게 더 힘들어요. 아~ 안 떼져요. 스티커 형식이었는데 붙이는 거는 이제 물 이렇게 해서 빨리 붙일 수 있는데 끝나고 나면 정말 떼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예 살과 그 스티커랑 네.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 일주일 네. 동안 이게 씻어도 안 없어지니까 그래서 주위에서는 샤워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난 했는데 더 중요한 건 저는 멤버 중에 털이 많아요.
털에 엉겨붙어가지고 이게 안 빠져. 내추럴리 왁싱이라고 하세요. 어디 갔어? 제이 씨 어디 갔어요? 올려줘. 너무 웃겨. 까마귀가. 까마귀가 날아가 버렸어. 오케이, so it seems. 이런 적은 없었죠. 수고합니다. 아무도 이런 적 없었죠. 괜찮아요. 까마귀가 날다 말았네요. Okay, so it looks like that during the paintings, for their face it was paintings, but for their body art it's actually stickers. So what they had to do is they had to get it wet, and then they would stick the stickers on. And during the shoot it was fine, but afterwards it was kind of hard. And it looks like for some of the members it was really hard for them because it was hard to take off. And even though they showered, it wasn't coming off. So a lot of the people around them were just like, "Why aren't you guys showering?" So. Yeah. What we're going to do is ask them a little bit more about the concept itself. And I know that you guys were really involved in the album. 이번 앨범에는 우리 멤버분들 참여도 많았고 네. 이제 컨셉도 네. 솔직히 좀 많이 특이해요. 맞아요. 맞아요. So, 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정하게 되셨나요? 정하는 거는 처음에 현민이가 네. 현민 군이 먼저 제안을 했었어요. 오. 정글 하자. 작곡을 하는데 좋은 곡을 들고 컨셉을 어떤 식으로 정한 게 낫겠냐. 자기가 생각했던 건 타잔이라고 먼저 얘기를 먼저 의견을 내서 저희도 거기에서 덧붙여서 살을 붙여서 동참을 했죠. 네, 동참을 했죠. Okay. All right. So it looks like that Hyomin was the one that actually came up with the idea. He was the one that was the mastermind behind the foundation of the song. And he was thinking when he made the song, he's like, okay, I'm going to start with Tarzan. And so he asked the members what to do, and then they started just adding more and more and more to the song and to the concept, and that's how they were able to come up with it. Now, as you guys were shooting in the streets of Japan, I mean, even though there's a lot of difference in Japan, I think that a lot of people were probably looking at you. 일본을 가면 좀 다양한 패션을 볼 수 있기는 많죠, 하지만 맞아,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우리 멤버분들의 분장과 메이크업이 그래도 좀 독특하게 튀었을 네, 것 같아요. 네, 일본에서 사실 보시다시피 네. 야외 촬영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고 웃으시면서 네. 사진도 찍으시고 즐거워, 아니 되게 예쁘고.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 그 신을 너무 신경 쓰이니까 처음에 이제 낮에 찍는 신도 있었는데 그거를 모조리 다 이제 새벽 신으로 바꿔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주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새벽 신인데 이제 출근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골목길을 딱 도는 딱 찰나였어요. 딱 이렇게 골목길 오른쪽 딱 이렇게 옆으로 좌회전 우회전하는 찰나였었는데 네. 앞에 할아버지가 진짜 그랬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다가 새벽 출근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아직 해도 안 떠는데 갑자기 웬 호랑이가 갑자기 까마귀도 같이 나오고 All right. So it looks like that. Yes, it was kind of awkward for them. Apparently, a lot of their outside scenes were supposed to be daytime scenes, but the producer and the staff decided that we should make these into wee hour scenes. But during the wee hours of the morning, there's still people going to work. And according to Hyomin, he had to turn a corner and he had to make a right turn. And then all of a sudden, this old guy was sitting there, and then he saw them. He was like, "Oh my god!" And so he freaked out. And then yeah, it was just really awkward for them. So, I want to know though, out of, you know, a really hard music video shoot, personally, which cut do you guys like the best? 일단은 이거는 약간 뮤직비디오 홍보도 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멤버분들이 그래도 몇 분, 몇 초라든지 뭐 2절에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전대 제 얼굴이 제일 이쁘게 나왔고요. 제 제일 멋있게 나왔어요. 좀 많이 봐주세요. 뭐 이런 부분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Yeah. 없을 거예요. 다들 일단 놀라기 바쁘죠. 미카 이때 뭐 저 아니고요. 네. 현민 군의 파티에 갑자기 다리 뚱 이렇게 떠가지고 엄청 큰 달 네. 노멀부터 네. 맞아 맞아 멋있어요 거기서 그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멋있었어요. 좀 다리 나와서 그거 거기 비싸게 주고 찍었다고 CG가 그렇죠. 오. 돈 많이 들었죠. Okay, so something interesting to look at for the video. So it looks like that during Hyomin's part, there's a huge moon that comes up in the music video, and apparently it kind of cost a little bit more to do really cool computer graphics with that. So for those of you who like to check that out, you might want to do so. Now, since we've been talking about the song so much, we can't go on without listening to it. So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song before we actually take a listen to the track. 일단은 곡 라이브를 듣기 전에 네. 좀
자랑을 네. 좀 네. 재밌게 자랑. 누가 제일 연습을 많이 하고 누가 뭘 많이 배웠는지. 아. 누군가 해주시죠 빨리. 빨리. 아... 누가 제일 연습을 많이 하고. 제가 높은 부분을 좀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제일 맛있는 부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 사자 형이 높은 부분 부르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낮 조금 낮은 높은은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가 제일 많아요. 근데 현민이가 가장 언어에 약해요. 네. 아이러니하네요. 근데 목소리는 제일 외국인스러워요. 아, okay. So it looks like that they were each telling each part of that they've been singing the song. So you guys might want to take a look at that. And of course, Hyunmin is the one that sings the most English, but he seems to be the one that is really bad at different languages, ironically enough. So we're ready when you are. 준비되셨다면 들어볼까요?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Yeah, Lilla. Okay, 박수 칠 때 지금 당장 떠나라. 저기 저 외딴 섬에 들어가 놀아라. 당황하지 말고 네가 인생을 change. Oh, 룰루랄라릴라 좀만 더 재미나게. Get your hands up, hey, and let me hear ya. 소리쳐 나 뛰어봐, watch us like an animal. 다 같이 louder, 폭발해 뭐해 봐봐 이것만 봐. 다 왔어 두 배로 세 배로 그 한 one one. 괴로울 때 하는 비로 Let it go. 내 음악에 빠져봐 날 따라 점핑해. Lil 라고 우린 지금 anymore. 질러고 밤의 끝은 어디에. 제대로 들어 baby 춤을 춰. 별이 빛나는 이 밤에 소리 질러. Lila, Lila, go. 놀아보자고. 오늘 이 밤의 끝은 어디야. 릴라 릴라 고. 릴라 릴라 고. 진짜 따분해. 잠이 안 오면 미쳐. 어제 미션은 클리어. 한 번 더 패를 돌려. 어택 없어 뭐. 와 그냥 우스워. Why 이게 난데 뭐. 나도 내가 무서워. No more 괴로울 때 하늘 위로. Let it go. Let it go. 내 음악에 빠져봐 날 따라 점피래. 릴라고 우린 지금 anymore. 질러고 밤의 끝은 어디에. 될 대로 되나 baby 춤을 춰. 별이 빛나는 이 밤의 소리 질러. 릴라 릴라고 놀아보자고. 오늘 이 밤의 끝은 어디에. 릴라 릴라고 날 따라해 릴라고. 이게 난데 뭐 놀 때 놀아볼라고. 릴라 릴라고 날 따라해 릴라고. 놀 때가 더 무서워. We are together tonight. 릴라고 우리 지금 anymore. 질러고 밤의 끝은 어디에. 될 대로 되라 baby 춤을 춰. 빛나는 이 밤의 소리 질러. Let go. 놀아보자고. 오늘 이 밤의 끝은 어디야.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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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go. Go. Yeah, bravo. Yeah. All right, so we got DGNA in the studio, and they just sang their recent single, Real Ago, live! Our message board is going crazy! 오늘 메시지 보드 정말 난리 났네요. Wow! Wow! Thank you! So everybody is freaking out that you guys are singing live, and we're gonna have some fun with our fingers. 계속 아까부터 들고 있었던 손가락이죠? 이미지 게임 할 거예요. Oh. Oh. Yay! Yeah. We're gonna have fun, and we're gonna be playing a game. Game. So, fit the member that is the best fits the
question that I ask. 멤버 중에 제일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멤버를 지목해 주시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본인 지목하셔도 됩니다. 아, 본인 지목해도 돼요. 본인까지. 네. 아, 인정. 본인 인정. 본인 인정. 예, 네, 그걸 해 주세요. Alright, so also don't forget to scream out the members. 멤버 이름도 크게 외쳐 주셔야 됩니다. 네. 네. Alright, so who do you think fits the best with the concept this time around? 이번에 정글 컨셉이잖아요. 네. 제일 잘 맞는 멤버는? 자, 하나, 둘, 셋.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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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빈! 이름 인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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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갈렸어요. 네. 지금 갈렸어요. 인준 현민입니다. 네. 네. 와. 와우. 그러니까 현민이 형이 세 표고 인준이 형이 두 표죠. 그렇죠. 네. 제가 이거 현민이 형을 찍어줬습니다. 네, 아, 네. 네. 전 저를 찍었습니다. 네, 현민 씨는 본인을 찍었잖아요. 네. 근데 왜 본인 찍었죠? 본인 찍기가 지금 쉽지 않은데. 그냥 마땅히 찍을 사람이 없어서 찍었긴 했는데. 일단은. 제가 정글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 일단 타잔이기 때문에 뭔가 그 정글틱한 느낌이 좀 많이 표현되지 않았나 okay. 싶습니다. 네. So he really likes the jungle apparently. So he feels that he's the one that fits perfect with the concept. 그럼 인준 씨를 네. 지목한 멤버는 제이씨죠? 네, 저랑 가람이 형입니다. 네. 아, 네. 왜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면 의상 쪽에서도 그렇고 되게 알록달록하잖아요. 일단 담당하고 있는 게 앵무새이기 때문에 머리 색깔도 그렇고 약간 그냥 일단 내면적인 것보다 겉모습적인 것만 딱 보고 판단했을 때 너무 딱 맞아요, 앵무새라는 게. 그냥 네. 얼굴이 페이스가 앵무새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월드 쪽에 월드 쪽 항상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항상 네. 최고의 오케이. 결과를 내는 멤버라서 Jay and Karam were the one that chose him, and the reason is because he's a parrot in this one, and with the way that he looks and the way that he shows himself, it feels like he's just that kind of a person. All right, so who seems to kind of live like they are in the jungle? 그러면 마치 정글에서 사는 것처럼 뭐 좀 좀 잘 안 씻고 좀 지저분하고 자기 주변을 좀 잘 정리 안 내고 뭐. 사실대로 해도 돼요. 뭐 멤버 중에 없으면 뭐 밖에 앉아 계신 매니저 형도 찍어보겠는데요. 자 하나 둘 셋! 이름! 가람! 미카야! 아, 미카! 미카! 잠깐만 가람 갔다가 미카로 가세요. 왜 가람을 갔다 나한테 가람을 자 지금 해명을 할게요. 네, 자, 왜? 가람 미카로 할게요. 아 그러면 두 분 네 그럼 멤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저희가 숙소 생활을 할 때 오랜 기간 숙소 생활을 했습니다. 네. 인준, 그 다음 현민, 제이 이렇게 방을 썼고 네. 미카, 가람이 썼습니다. 네. 저희 방이 좀 더러웠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보통 이제 스케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저랑 인준, 지원이 같은 경우는 바로 씻어요. 진짜 너무 찝찝하고 그래서 그치. 바로 씻는데 이 두 사람은 좀 이따 씻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가장 게 좋아서 그래. 한 3시간 뒤에 씻더라고요. 되게 더러운 멤버구나라고. 결과가 어찌 됐건 씻긴 씻잖아요, 맞죠? 아, 오케이. 씻네. 나 진짜 잘 씻는데. 나도 근데. 오 마이 갓. 오케이 okay. 이거는 본인보다는 멤버들 말을 더 믿겠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오케이. Okay. 뭐야 이거? So it looks like they've been living together for quite a long time, and Karam and Miko were sharing the same room, and the other three were sharing the same room, and Hyunmin was just saying that. So pretty much. Yes, their room was a little bit dirty. Karam even agrees to it. But when they come home, everybody's, you know, they want to get their makeup off and they want to shower and, you know, get ready and they want to kind of get clean. But those two kind of just like to sit in their room and do nothing for about 3 to 4 hours. And then they will shower. But how clean, we're not sure. So we're just going to have to leave it up to the members to say. Yeah. What happens? All right, then who do you think will actually live very well if they were to be thrown into the jungle? 그럼 정글에 좀 혼자 버려진 멤버 있어요. 혼자 정말 잘 살 것 같은 멤버. 어려운데? 정말 정글의 법칙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 있는 게 아니라 혼자서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가람! 현민! 가람! 나? 네, 저요. 다른 멤버들은 생각이 없나 봐요. 가람 찍었고. 현민 제대로 하자. 하나, 하나 둘, 셋. 현민 미카 형은? 나 미카 찍었어. 다 죽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사실 정말 잘 다들 잘 살 것 같은데 가장 빨리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있어요. 아 그러면 가장 빨리 죽을 것 같은 사람? 미카. 아, 왜요? 그냥 항상 아파요. 시크. 네.
아팠다. 지난번에도 아팠다. 근데 많이 밝아지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왔을 때도 아팠어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Okay, so it looks like all the members actually would probably live pretty well according to the count, but they know who's the first one that's probably gonna die. It's gonna be Mika, and he just reminded me that the last time he was here, he was sick too. 오늘은 감기 아니시죠? 아, 잠을 자, 아, 어, 지금 일어난 지 네. 얼마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네, 아, 아니, 괜찮아요. 아프지만 안 하면 됐어요. Okay, as long as you're not sick. Okay, who seems to be the most jealous out of all the members? 멤버 중에 가장 좀 소심하고 질투가 많은 멤버. 아, 이거 저희 좀 잘 삐지고 좀 잘 삐지고 샘도 많고. 네, 저희 다섯 명 다 잘 삐져요. 쪼잔하.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 그 중에 한 명 그래도 트리플. 오케이. 네. 소심. 트리플 소심. 자 하나 둘 셋. 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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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렸네요. 아 이게 둘이요? 네 이게 둘이. 너. 자 그러면 현민 씨를 지목한 멤버들이 왜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할게요 현민 형은. 은근히 이미지가 은근히 이렇게 활발하고 이렇잖아요. 네. 조그만 거에 좀 상처 잘 받고 좀 그래요. 맞습니다. 의외로. 네. 그럼 오늘 제가 만약에 뭐 따뜻하게 안 인사했다 그러면 어 그럼 얘기해요. 집에 갈 때 야 나 싫어하나 봐. 얘기해. Okay. So according to Jin, Hyunmin gets really really upset with the small things. So for instance, if he came today and I didn't say hi to him or didn't do something that he wanted, he'll go all the way home. He'll be talking about I don't think she likes me. What happened? Like why is she not being nice to me? So sure. he gets really upset with the small things. 그럼 Jin은 왜요? 멤버들 원래 소심해요. 아, 성격이. A형이세요? 네. 저, 어, 맞습니다. 아, 예, 완전 트리플이에요. 아, 네. 트리플이에요. 트리플이에요. 아, 심각해. 혼자서 생각 많이 합니다. 심각해요. 네. 심각해. 가끔씩 아. 좀 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데인저. 그러면 오늘 집에 이것도 담아서 가는 거겠죠? 네, 담아서. 아, 오늘 멤버들 다 나를 이렇게 심한다고 말을 했다. 나 니네랑 안 놀래. 일기 났어. 일기 났어. 아,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일기장 있을지도 몰라요. Okay, so it looks like that Jay, he's just really quiet. He is blood type A, which in Korea is thought of to be someone who's kind of, you know, a little bit on the small-minded side. And nobody knows, no one's ever seen it, but he might have a diary and he might be writing all of this stuff when he goes home. 그러면 정말 반대로 애교가 가장 많은 멤버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미카. 미카, 미카, 미카. 미카. 오, 본인이라고 인정하네요? 정말... so cute해요. 오. 이 형가? 심각해요. 네. 네, 이 형도 심각해. 왜? 의외성이 있죠. 의외성. 네, 의외성 있죠. 정말 이 방송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여주세요. 어울리지 않는데. 뭘 보여줘?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애교를 어떻게? 아, 애교. 아, 이런 식이에요? 그 예. 아, 뭐예요? 저희가 원래 다 애교가 좀 없어가지고 아, 이 정도는 애교군요. 네. Okay, so because of one that shows the 애교 and that. Small egg that he showed was actually what he is. So it's not that much, but yeah, according to the members, that is. All right, we're going to be moving on. Who seems to eat the most out of the members? 그 먹성이 가장 좋은 멤버는? 먹성. 아, 먹성은 뭐. 자, 하나, 둘, 셋! 제이. 제이요? 저인 것 같아요. 가람 씨는 본인이라고. 가람 셋에 네, 이렇게 둘 나왔네요. 네. 그러면 제일 많이 먹을 때는 뭐를 그러니까, 많이 먹어요? 아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바뀌었죠. 아~ 식욕이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진짜 한창 먹었을 때는 삼겹살 한 11인분 정도 먹고 있었어요. 혼자서. 네. 혼자서.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칼국수를 먹는다 네. 싶으면은 아침에 칼국수 7인분, 점심 7인분, 저녁 7인분 이렇게 나눠서 먹었었어요. 우와 네. 심각하죠.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못 그러는데 네. 한창 먹을 때는 옛날에 진짜. 네. 2차 성장 그 뭐냐? 성장. 2차 승진 뭐죠? 성장. 네. 2차 승진 예. So according to Jay, when he was really he changed his eating habits a little bit now, but when he was eating at the most, he would be able to have pork belly at least more than 10 servings. So at least 11, 12. 아까 10 몇 인분이라고 그랬죠? 11인분. Yeah, 11 servings. And then when it came to anything that he really liked, maybe if he had breakfast, lunch, and dinner, the same thing, he would actually have 7 servings of each of it each time. 그리고 가람 군은요, 많이 먹지는 않는데 짧게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그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항상 먹고 있군요. 네, 그렇죠. 먹다가 잔 적도 있어요.
먹으면서 조용히 안 먹으면 예민해지더라고. 아, 근데 제 주변에도 맞아. 진짜 말랐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일어나자마자 먹었는데 그걸 씹다가 다시 잠들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진짜 말랐어요. 얄미워요. 아닙니다. Okay, so it looks like that Karim really likes to eat, but he doesn't seem to be eating a lot, but he tends to eat very frequently. And he's even actually ate something and fell asleep before. Alright, well, what we're gonna do is take a listen to some more music, so continue to send in some more messages for the members. Our message board is going crazy. In the meantime, we're gonna take a listen to Shine. Shine이라는 곡은 어떤 곡인지 자랑 좀 해주세요. Shine이라는 곡은 그 자기가 어렸을 적에 그 가졌던 꿈 있잖아요. 네. 초등학생 때 가졌던 꿈이나 뭐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아주 동화 같은 곡입니다. Okay. So it's a song to kind of take you back to the youth of when you were younger, maybe when you were growing up and you were first dreaming of what to be and kind of going back to your childhood. So for those of you who are just tuning in, we have DGNA, 대국남아 in the studio. We're taking a listen to Shine and we'll see you guys after this with more of them in the studio. So 아주 어릴 적에 희미한 바다 위를 자유롭게 하늘을 품고 나는 작은 새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야 널 조금은 애란 걸 세상을 향한 너와 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내가 손 내밀어봐 무대 위로 뛰어올라 세상에 소리쳐봐 Asking some of your questions for today. This is from Malaysia. Malaysia에서 온 질문입니다. 네. 오실 때마다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자 이상형. 야. 이상형. 한 명씩 하죠. 자 10개월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해주세요. 저희 미카 형부터 해볼까요? 요즘 이상형 형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어서 패스! 여자! 여자! Any girl. He hasn't been thinking of his ideal type these days. 좋네요. 자, next! 저는 좀 귀여운 분이 좋아요. 네. Okay. So someone on the cute side for Injin. Help! 저는 이빨이 하얀 사람이 좋아요. 이가 하얀 사람이. 이가 하얀 사람이 좋아요. 네. Okay. So someone who has really excessive...
So someone on the cute side for Injin. Help. 저는 이빨이 하얀 사람이 좋아요. 이가 하얀 사람이. 이가 하얀 사람이 좋아요. 네. Okay, so someone who has really excessively white teeth for Hyunmin. 제시는요? 저는 한결같습니다. 저는 매력 있는 여성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 몸매, 뭐.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어느 부분? 가, 뭐, 우리, 눈, 눈, 눈. 아, okay. 눈, 눈, 눈. Okay, so for today, someone who has very charming eyes. 카람 씨는요? 전 똑똑한 사람. 오, 거짓말이 장난 아니네. 거짓말 정말. 머리가 안 좋으면 힘듭니다. 얼굴 전혀 안 보신다고. 얼굴 왜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네. 여기까지 말해야죠. 네. 그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직. 아. 그 알면서 프로 맞죠? 되게 나쁜 애네요, 그죠? 왜? 네, 나쁘네. 모든 멤버분들이 그걸 베이스로 하고 말씀하시는 당연하죠. 거죠. 네, 아, 오케이. 그럴걸요? 아니야? 아니라고 말해봐. 아니에요. All the members. 아니라고 말하는데. So Karo was saying that she has to be pretty. That's the given one. It's just to add on it. She has to be smart as well. 조크, so hopefully 조크, 조크. that. 조크. 아, 모든 사람의 또 이쁜 기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똑똑하면 yeah, okay. 얼마나 이뻐 보이는데. Okay. So someone who's smart. All right, Heather is asking some interesting questions. 혹시 멤버분들의 그 전화기에 다른 멤버들의 좀 유출하면 큰일 나는 아 있어요. 아, 많죠. 사진 있는 많아요. 많아요. 있어요. 진짜 많아요. 저희는 대부분 사진이에요. 제가 제일 많아요. 진짜 많아요. Okay, Heather. 많아요. 앨범. This is dangerous. It looks like every single member has a lot of pictures 많아요. of their members. 그래서 멤버 중에 한 명이 휴대폰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로. 끝났다 이거. For them, indeed. So it's kind of a speed quiz. I hope we have time to do it. 살짝 스피드 퀴즈인데요. 네. 또 팀워크를 볼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눈 오는 날 아니면 비 오는 날. Snow or rain. 하나, 둘, 셋. 비 오는 날. 오, okay. So Korean barbecue. Korean barbecue or seafood. 고기 아니면 해산물. 하나, 둘, 셋. 고기. 아, 이 형 혼자 해산물 했어. 센스껏 딱 이럴 때 고기 아니야? Okay. 그래. 비프. So, sleeping or shopping? 잠 자는 거 아니면 쇼핑? 하나, 둘, 셋. 잠 자는 거. Sleeping, sleeping. 잠. 이거 하나 맞췄다. 하나. 아, okay. 됐다. Makeup or no makeup? 이거는 본인이 아니라 여자친구인 것 같습니다. Makeup or no makeup? 저 본인 말고 오케이. 여자. 상대방이 하냐 안 하냐. 상대방 내 여자친구. 오케이. 하나, 둘, 셋. Makeup. 메이크업. 아, 또 치고. 아, 왜 이래. 형은 재밌네 이거. 노 메이크업 한 여자랑 해산물이 먹어. 색깔 화려한 거. 색깔 화려한 거 아니면 black and white. 자, 하나, 둘, 셋. Black and white. 아, 이것도 안 맞네. 자, cute 아니면 sexy. 그 본인 말고. 아, 알겠습니다. 본인 알겠습니다. 말고 알겠습니다. 여자. 자, 하나, 둘, 셋. Sexy. 나는 분명히 저기 저기 죄송한데 지금 맞춘 게요. 잠자는 거랑 섹시한. 우리 약간 그런 걸로 해야 돼. 다음 컨셉은 와, 섹시하면서 네. 잠자는 컨셉인가요? Okay. Heather, I'm glad that you chose this because we found out that none of their team worked fit unless it was sleeping or sexy. 본인들에 대해서도 새로운 걸 알았을 거예요. 좋네요. 솔직해지네요. 여기가 따뜻해지네요 지금. Okay. Out of all the members, you personally, who do you think you look the most sexy or handsome? 본인, 이제 본인이에요. This is from Brenda from the USA. 본인 자신이 제일 섹시하거나 제일 잘생겼다고 느껴질 때. 네. 뭐 자다 일어날 때, 메이크업 할 때, 무대하고 내려올 때, 샤워하고 나올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있어요. 아, 네. 자, 누가부터? 뭐, 현민 씨? 제가 현민이요? 요즘에 제가 운동을 좀 해서 살이 조금 이제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싹 보는데 우와 살이 와 아 그렇군요. 네. Okay, so Miko was saying that he's been working out these days and he doesn't really feel it, but people around him keep saying that he's lost a little bit of weight. So when he wakes up in the morning, he saw himself in the mirror and he's like, "Ooh, I look good." All right, 현민 씨. 저 이제 이빨 닦을 때. 왜 자꾸 이빨 그래? 제가 왜냐면 라미네이트 교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는 이빨 닦을 때 이를 벌리는 게 되게
Okay, so Hemi was saying that so when he brushes his teeth, and the reason is because he has laminate right now, and so because of that, he's saying that now that his teeth are looking really pretty, he likes to see his pretty smile. 또 저는 그 면도할 때 내가 날 때 제가 털이 안 날 줄 알았는데 나더라고요. 아, 면도를 매일 하죠, 그래도. 이제는 나이가 24이 되니까. 어디 겨드랑이 부분이요? 아니요. 쉐이빙. 네. Okay, so Kara was saying that when it comes to shaving, he feels that he looks the best. 또 저요. 네. 무대에 있을 때가 제일 멋있어요. Okay, so Inji says when he's up on stage. 제이신은요? 저도 가라미언이랑 똑같은데요. 저도 면도할 때. Oh, okay, 네. When he shaves as well. Okay, so moving on. Is there any pictures of yourself on the internet that you would like to disappear? 혹시 내 이름을 검색했는데 뜨는 사진 중에 좀 제발 없어지는 사진 있다. 있어요. 아, 있어요. 많아요. 많죠. 아, 네. 원래 무대 찍찍이죠, 뭐. 그렇죠. 과거들을 아. 다 부끄러워하는 법이에요. 나 네. 아, 과거? 과거. 저는 아, 오히려 팬분들이 찍어주는 무대 찍찍 같은 거는 진짜 멋있어요. 아. 진짜 멋있어요. 다 만족 못하는 사진이 없어요. 아. 근데 그 가끔 옛날에 찍은 자켓 사진 같은 거 보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좀 난, 제발 좀. 난 괜찮은데요. 지금 인터넷에 나온 제 프로필 사진 마음에 안 들어요. 만 지금 걸 바꿔달라. 형 빨리 네. 바꿔주세요. 제발 하지도 않는데. 아니 그것보다 그냥 웃음만 있네. 미카를 치면 영국 가수 미카가 나와. 와우. 그건 와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더 열심히. So it seems that everybody has their own pictures that they would like to take out. Hyunmin wants his current portfolio picture. So we're like, hey manager, Lena, change the picture. For Mika, he's saying that for him, whenever he writes his name on the search engine, the UK artist Mika comes out and he's like, I need to work harder. So he's going to try and work harder. All right, let's see here. I think we have some time for some more questions. Mm-hmm. Who's the best cook? Samir from Romania. Romania에서 온 질문입니다. 멤버 중에서 요리 제일 잘하는 멤버. 요리. 자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이거 있으니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아 찍기 싫은데. 본인이 찍었네요. 제가 그렇죠. 얼마나 얘들한테 밥을 해줬는데 내가. 아 밥 잘해요. 진짜 잘해요. 내가 이 얘네들 밥을 맨날 해줬어요. 숙소 살 때. 그러면 제일 맛있는 밥 멤버분들이 얘기 좀 해주세요. 라면. 그게 밥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되게 많이 잘 해줬어요. 그러니까 해줄 사람이 없어서 한 건데. 네. 그닥 맛에 비해서는 예, 라면이 그러니까, 제일 맛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애들이 해야지. 맛을 모르고 라면을 되게 좋아해요. 아. 아니야. 너 아무리 요리를 해 줘도 요리 잘하는데 잘하는데 이게 할 필요가 없었다니까 내가. 설탕을 되게 많이 넣어요. 달아 음식이 애기 아. 맛. 예. 맛있어요, 근데. 설탕파예요. 설탕파. 아, 오케이. So interesting. So it looks like that Karam is one. He was the one that was the first to choose himself. But he says that he's been cooking for them for so long. And so I was like, what is the best thing that he made? And they're like, 라면. And I was like, why? Then that means that he's not a good cook. And they're like, well, it's a little bit on the sweet side. 그럼 모든 음식이 단다는 거예요? 그럼 찌개 같은 것도 달다는 거예요? 이제 너네 내 요리를 먹을 수 없을 거야. 찌개 달면 안 되는데 달아요, 진짜. 아니에요, 그게 오버한 거고. 딴 건 다 됐고 오늘부터 얘네들은 내 음식을 못 먹게 됐어요. 아 오케이. 아 여기 한 명 더. 안 먹어 안 먹어. 소세드. 소심한 분이 여기 한 분 더 계시는데. 네, 그래요. 아닌데. 내가 4년 동안 내가 밥을 해주면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쌀 씻고 밥 짓고. 안 먹을 건데. 해서 오케이. 맛있게 먹어놓고 이제 와서 맛없다고. 아니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달다고 얘기했지. 그쵸. Okay, so it's good, but apparently it's sweet. And Karam is really upset now. He's like, I'm not gonna make them food anymore. From Noor, from Saudi Arabia. Saudi Arabia에서 온 질문입니다. 네네. 지금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가시고 싶으신지. If you were to teleport right now, where would you like to go? 자 그러면부터 하나 둘 셋! 잠깐만 왜? 생각 좀 하자 생각 좀 생각 좀 알겠습니다. 이거 저부터 할까요? 그럼 미카부터 예, 예. 하나 둘 셋! 화장.. 아니 지금 화장실? 왜 화장실을 불러 했지? 갑자기 집이 생각났어. 정신 좀 차리세요. 집. 네, 갑자기 본집이 okay. 생각이 나서 okay, he wants to go home. So not the bathroom, he wants to go home. 인주 인주지 샵이요. 아 미용실? 네 빨리 미용실 가서 빨리 더 멋있어지고 싶어요. 전 지금 제 모습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샵을 가고 싶어요 저는. Okay, he wants to go get some more makeup on himself because he feels that he's totally not made up right now. 또! 저는 미국이요.
오, 어디 미국 어디? 아메리카. 네, 맨하튼 가서 거기서 햄버거 먹고 싶어요. 오, how would we like to go to Manhattan, have a burger and come back? 저도 같이 가요. 햄버거 먹고. 오케이. 네, 오케이. 제이슨은요? 저는 프랑스입니다. 오! 너무 좋아요. 오케이, he would like to go to France. 카람 씨는요? 맥도날드요. He wants a burger right now. 어디에 있는 맥도날드? 그 학동사거리. 상표 좀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알죠? 그래 좀. 샵이 네. 그쪽인가 봐요. 네. 맞아요. 거기 가까워서. 빙고. Okay, so they would like to go to the fast food place near their place, where they go to get their hair and makeup done. All right, well, we got a lot of our listeners sending in questions and messages today. I think we have time for one more. There was one that was coming out earlier. Oh, I think we asked this last time, but I want to ask it again. 아까 들어왔더니 네. 지난번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오. 멤버들 중에서 여동생 있어요. 네. 여동생을 내 멤버랑 없어요. 사귀는 없어요, 거 없어요. 없어요. 아. 안 돼요. 안 되고 없어요. 없어요. 안 되고 없어요. 네. 모든 멤버들 다 똑같은 네. 생각. 네. 어, 그래도 한번 해보죠. 네. 그래도 그 쓸데없는 네. 걸 자꾸 하면 시간이 아깝고. 오케이, 카람 and Injun have sisters and they said no. No, and let's stop wasting time on these kind of questions. 그러면 뭐, 예, 살짝 무섭네요, 카람 씨 오늘. 아니, 그러니까 그 사실은 요리 얘기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대웅 남아 5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요? 5년 뒤에. 5년 뒤에. 5년 뒤에. 5년 뒤에는 아마 가람 군이 요리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슈가를 안 넣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슈가를 안 넣게. 5년 뒤에도 이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음악 하고 이렇게 거기 라디오 와서 누나랑 같이 이렇게 하고 즐기고 밥 먹으러 하고 그냥 똑같은 삶. 네. Okay. 네. So you like to be the same. They like to wish that the show would be here and that Karam would stop using sugar in his food. And, yeah. and that they can come to my show, that my show would yeah. still be here. And then I think they're really hungry because they keep talking about food. 다들 배고픈가 봐요. 그 밤 얘기하고 있어. 배고파요. 큰일났네, 큰일났네. Okay, so I would also like to know what you guys would like to do for the rest of the year. 일단은 올해가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올해 얼마 안 남았네. 자, 올해 가기 전에 우리 멤버분들이 꼭 이뤘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뭐 했을까요? 일단 올해 연말에는 행사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좀 큰 행사에 저희 대국남아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Okay, so Injun heard that there's a lot of festivals and a lot of stages towards the end of the year, and so they're wishing that on some of those bigger stages they could actually be a part of it and go up on those stages as well. 그러면 멤버분들 뭐 개인적으로 뭐 멤버들끼리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 집에 스키, 가고 싶다. 스키 타러 가고 싶어요. 올해 스키 좋네요. 다 같이 스키 한 번도 타러 가본 적이 없어서. 맞습니다. 난 안 갈래. 맞아. 아, 아, 추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안 가요. 예, 맨날. 아파서. 안 가. 아파서. 아, 저는 이번에는 진짜 이번 2014년 가기 전에 크리스마스 한번 제대로 보내보고 싶었죠. 아, 그 저 스케줄을 아, 있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맞아. 아, 제 미리 행복한 또 거예요. 그래도 들었습니다. 네, 좋은 거죠. 그런 네. 그런 날은 행복한 게 바쁜 거죠. 그쵸. 그쵸. 여자친구도 없는데 맞아요. 스케줄도 없어봐요. 외롭다. 외롭다. Okay, so Karam was saying that they would like to go to ski resort. Mika doesn't want to go, and Hyomin was saying that he would like to actually spend a very nice Christmas. Injun was saying that they actually have scheduled that day, and I was saying it's better to be busy than to be alone on Christmas. Yeah. Before we go, though, tell us what kind of song we're listening to. 벌써 인사 시간이 왔어요. Wow. Wow. 진짜 시간 마무리, 예,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여러분 대국남아가 더 멋있는 모습으로 빠른 시일 내 이번 활동이 끝나더라도 또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okay. 노력하겠고요. 릴라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Okay. So Injun was saying that they would like to bring you more music after this and of course to give much love and support to Rilla Go. Our last track for today is Sad Story and we'll say goodbye. Bye guys. 다음 봐요.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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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지금 anymore.처음엔 그랬어 내 꿈은 사탕처럼 너무 달콤했어 모든 걸 믿었어 너무나 달콤해서 희망 두 글자만 떠올렸었나 봐 달콤한 시간은 날 비켜만 갔고 참을 만큼 참만 지치고 시들어버렸어 모든 게 꼬이고 어긋나버린 내 꿈은
있을 만큼